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찍이 제자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저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믿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세상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물어볼 그런 기회가 된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당신의 목표는 뭐예요? 저는요, 열심히 열심히 일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저는요, 훌륭한 그런 사업가가 되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뭐 100이면 100사람, 그보다 많은 사람이 혹시라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한다 그러면 다 각자 각자 서로가 추구하고 바라는 바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100가지 사람이 100가지 이야기를 여러 그 조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결론을 낸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포함되는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가장 궁극적인 그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바라긴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속으로만 대답을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일찍이 이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인간을 향하여 처음으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인 거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여섯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만든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향하여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여전히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감히 이 땅 가운데 숨을 쉬어가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머물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복이신데 그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축복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참 좀 낫네요. 아침 2부 예배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고개를 푹 숙인. 아침 8시부터 예배 나오는데 뭐가 행복해? 졸려 죽겠어. 그런 표정이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세상을 향하여서 이 천지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의 말씀 33장 29절을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행복한 자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다녀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얼굴이 잘나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건강에 오래 사니까 행복한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는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를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누구라도 당신에게 아니 스스로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마다 그래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지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단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세상에 사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아,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나에게 행복이란 과연 있는 걸까? 스스로 자기의 삶을 반문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비치는 것은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뭘 생각하길래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자로 만드셨는데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보시죠. 성경 말씀의 신명기 33장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하루 진리를 깨닫고 또 그 깨달은 진리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행복한 자야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그 책은요, 몇몇 공동의 저자가 지은 책이었는데 그 책을 지은 저자들은 갤럽이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략 한 50년 동안 전 세계 150여 개국에 한 15,000명 엄청난 인원을 통계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이 어떤 조건이 인간을, 사람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는지에 대해서 갤럽의 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책으로 냈는데 거기에 다섯 가지 조건이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 조건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은 돈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건강,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먼저이고 뭐가 나중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갤럽이라는 그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기관에서 50년 동안 많은 사람을 토대로 통계해서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쭉 냈을 때 그 다섯 가지 조건, 직업, 돈, 건강, 인간의 관계,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런 조건들 다섯 개가 다 만족스러울 때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책이 아직도 제 인상에서, 마음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 책의 결론에서, 그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섯 가지 조건들을 조화롭게 잘 통제하는 것, 그게 결국엔 행복의 중요한, 행복한 사람들은 그 다섯 가지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조건들을 잘 적절하게 통제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통제라는 게 뭡니까?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반대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않고 그렇게 조율하는 거. 돈을 지금 많이 벌고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적당하게 벌려야 내게 축복인데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은 오히려 그 사람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약인데 너무 세상 것을 많이 하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죠. 그러나 여호와 말씀 한마디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 한 말씀에 만족해서 살 텐데 너무 세상에서 주워 들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헷갈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의 조건들을 잘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갤럽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다섯 가지 조건 그리고 더하기 해서 그것을 조율하는 그 통제력, 그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행복해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말하는 그 통제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일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어느 때라도 금할 수 있는 게 통제력이에요. 그게 참된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의 그 자유라는 것은요,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아무 때나 하고 가고 싶은데 아무 때나 가고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알고 있으면 안 먹을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내가 이 곳을 가고 싶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기를 가면 안 되라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해서 자기를 그곳으로부터 이곳으로, 즉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자기의 발걸음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그게 자유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금해할 말이 있으면 입을 다물 수 있는 거, 그게 자유입니다. 지금 웃고 싶어도 웃음을 참을 수 있는 거, 그게 자유라니까요. 그런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알 때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살펴보시면 진리라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되는 걸까요? 아무나 진리를 알 수 있나요? 어떤 사람에게 진리가 주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오늘 8장 31절 32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참 내 제자가 될지니 참 내 제자가 된 사람만이 진리를 알 것이며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진리를 주시고 그 깨달은 진리대로 삶을 살 때에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세 번에 걸쳐 말씀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에요. 어떻게 한다? 참 제자가 되려면요,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 말씀을요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겸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 밑에 있는 요한복음 8장 3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꾸었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아멘. 여러분, 참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을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참 제자가 되는 길이고 그 참 제자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말씀대로, 말씀에 거하며 살아라 했는데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그 인생의 노년의 때죠.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느 날 느닷없이, 야, 너 네가 사는 집을 떠나.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빨리 떠나.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가 살고 있었던 75년 동안 그가 경험하고 그가 이루었던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그 한 음성만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융성해졌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줬다 폈다 하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들의 공부의 학습 방법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천만에 유대인들은요 타고났어요. 뭘 타고났어요? 축복을 타고났어요. 복을 타고났어요. 조상을 잘 만났거든요. 그들의 조상이 누군데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때문에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오, 그러면 지금 빨리 가서 다음으로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 되겠네. 아니,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바보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얘기는요 너의 생각을 포기해라. 네가 알고 있는 인맥을 내려놔라. 너의 경험과 너의 계획과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나의 말, 하나님 여호와의 말만을 따라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에 거하는 것이요,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 복음을 통해서 참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거하시려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움켜잡고 있는 걸 포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움켜잡고 있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해졌을 때, 여러분의 은혜의 잔이 완전히 비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가득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잔 속에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거한다, 말씀대로 산다, 결국 그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간이 아까우면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왜 있겠습니까? 어쨌든 뭔가 여러분들 이걸 포기했을 때 얻게 되는 게 있다라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남겠다, 이게 남는 장사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포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 때문에 참 제자가 되는 길에 여전히 들어서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 제자가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두 번째 가르침은요 성경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가식적인 얼굴로 사랑합니다. 할 수 없이 시키니까 사랑합니다. 목사님 제발 다음번에 이런 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이 인생, 옆에 있는 이 인간 내가 절대로 사랑을 못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이 사람을 보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또 이 사람 내가 꾹 참고 있지만 사실은 한 대 팍 주워받고 싶은 심정. 맞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건 가식적인 입술 발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끽해야 콩깍지가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퓽 하고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성도들끼리 아주 열심히 열심히 싸우기로 소문난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교회 이름 혹시 아세요? 고자로 시작하는 교회 있습니다. 고자로 시작하는 교회, 싸우기로 소문난 교회, 그 교회 이름은 이름하여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싸움이 매일같이 일어났어요.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지? 서로서로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바라봤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성경책을 보세요. 속으로 궁금하면 500원. 이게 테레비가 다 사람을 버려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궁금하면요, 테레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궁금하면 성경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인생의 질문에 다 정확한 답이 나와 있다. 보시라니까요. 요한, 여러분 고린도전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교회가 매일같이 싸우니까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발 싸우지 말고 좀 사랑하면서 살아라 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특별히 사랑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 가사가 떠오르네. 사랑이란 두 글자는, 아니 그런 유행가 가사 때문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 짧은 성경이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계속 사랑은 뭐고 백 사람에게 물어보면 백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야. 사랑은 뭐고.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의 처음 출발은 무엇부터 시작될까요? 사랑의 첫 단추는요 뭡니까? 읽어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내 남편을 바라보며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셨죠. 그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사랑의 실체가 되셨다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 패역한 백성,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이 민족을, 아니 이 인류를 그냥 두고 보실까요?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이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시어도 수천 번, 수만 번 내려도 부족할 이 민족, 이 열방, 이 온 세상의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고 계실까? 왜 이 벌레 같은 인생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머물려 아직도 여전히 코끝으로 이 호흡을 여전히 하며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진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뭐 교만하지 않고 또 온유하고 또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부터 그게 단추가 제대로 꿰어지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건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여전히 참고 계시느냐? 그분의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은 이제 우리의 눈앞에,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께서 그 심판의 날을 여전히 미루어 두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치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늘 끊임없이 마음이 불편하고 늘 끊임없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요. 아니, 사실은 그래야만 해요. 왜? 참아야 되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참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졸면 안 되는데 졸고 있어요. 애들 같으면 내려가가지고. 제가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제가 2004년도에 처음 교육 목사로 꿈의 교회 왔을 때, 당시 세안산교회였죠. 그때 교회 학교 애들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이 혼냈나 몰라. 설교 중간중간에 또 나와. 그 지금 애들이 지금은 커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해가지고 사회인이 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장로님들 아들도 있었고 담임 목사님 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후회해요. 그때 조금 참아야 됐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잘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를 끼워야 마지막 단추를 끼울 거 아닙니까? 이 첫 번째 단추도 못 끼우면서 무슨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참 제자가 될 때, 그 제자가 진리를 알게 되며 그 알게 된 그 깨달은 지혜로움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런 가르침을 여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꼭 이렇게 하나님은, 주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들을 때는 글쎄 이렇게 듣다가 두 번째 들을 때는 그럴 듯한데 그리고 세 번째 들을 때는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에 거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요, 이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최종 결정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몰라도 이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알면 오늘 수지 맞은 거, 오늘 제대로 여러분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증거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잡초,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그 인생의 돌뿌리,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있었단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내 생각이라는 내 마음밭의 잡초를 뽑고, 또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밭에 있었던 그 돌뿌리를 또 뽑아내고, 그렇게 되어서 이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었을 때 뿌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제자가 되는 것이냐? 신약성경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적당히 맺어요? 어쩌다 맺어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열매가 맺힐 때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도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조차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열심히 사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의 기준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여러분의 사업은 성공을 해야 됩니까? 왜?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은 열매를 보아서 내가 나의 제자인 줄로 알리라. 지혜로운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요, 보통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농사를 뭐 하루 이틀 지은 사람이 아니라면, 작년에도 지어보고 재작년에도 지어보고 평생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아, 지금은 뭐 해야 될 때고 뭐 해야 될 때고 뭐 해야 될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짓다 보면 그 적당한 때에 씨를 뿌렸거든요. 근데 그 씨를 뿌린 다음에 그게 무럭무럭 잘 이렇게 때때로 필요한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어주고 해 뜨고 달 뜨고 별 뜨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주면 좋을 텐데, 조금 가다 보면 어떤 때가 오냐면요, 비가 안 오고 가물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가 경작하는 그 논 혹은 그 밭이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바람이 불면 사막의 모래 안개가, 모래 그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것처럼 그 밭이 가물어가지고 먼지가 푸석푸석푸석 흙먼지가 날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코 그때에도 그 지혜로운 농부는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의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생도 있었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그리고 그 동생이 쓴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라니까요. 목사님, 야고보서는 12명의 제자 야고보 중에 쓴 그 야고보가 아닌가 보죠? 예,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애석하게도 그 형제들은요, 그 자매들은요, 그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어요. 참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당시의 동생들에게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사이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그때 비로소 뒤늦게 깨달은 사도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요, 아니 열매를 많이 맺어야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그 농부가 하는 걸 보면 되지. 그 농부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야고보 5장에 그 농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뭘 참고 있었어요? 이른 비가 올 때 씨를 뿌린 농부는요, 비록 지금 가물어가지고 푸석푸석한 땅을 보면서도 열심히 물을 길어가지고 분명히 언젠가는 늦은 비의 축복이 올 거다 확신을 갖고 절대로 그 농사를, 절대로 그 밭에 뿌린 그 씨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임하셨던 하나님의 이른 비의 축복이 분명코 이 태양볕을 지나고 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 때에 늦은 비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목사님, 또 참아요? 좀 전에도 참으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고 그랬는데, 많은 열매를 맛보려면 또 참아요? 네, 참으셔야 합니다. 누구처럼 참아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참아야 한다니까요. 그랬을 때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제자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 깨달은 진리 때문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의 기쁨은 뭐예요? 자녀가 잘 되어서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남편이 좋은 직장 다녀서 돈 많이 벌어오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그게 세상이 아는 지혜이죠. 아니 그게 세상이 아는 기쁨입니다. 그게 세상이 아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기쁨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지금 제대로 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면 마음이 조금은 주눅들고 괴로워요. 그래도 여전히 그 마음은 기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때 생기는 기쁨이죠. 그러나 그런 기쁨은, 세상의 기쁨은 마치 바람처럼 사라지고 저 들풀처럼 시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힘들어서 사업이 실패했어도 그것 때문에 더 주님에게 매달리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생겼다면 그것 때문에 그는 잔잔한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그 열심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것 같아도 그 병든 것 때문에 내가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뒤늦게 깨달았다면 그런 깨달음 때문에 그 마음에 조그마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간직한 사람,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자유인입니다. 그런 자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썩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데 귀하게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